그런 면에서 엑소존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뉴에어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엑소존 보톡스 탈모 치료에 대해서 댓글로도 뉴에어 카페로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받아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탈모 주사랑 다른 점, 또는 탈모약과 효과가 다른 점, 엑소존과 보톡스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쿠팡맨이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세포가 사용하는 일종의 택배 박스가 엑소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물질이든 나쁜 물질이든 엑소존을 통하지 않으면 세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존의 모낭주사 치료가 약간 효과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건 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택배를 주고받는데 박스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에어캡 같은 게 잘 쌓이지 않은 채로 되게 위험하게 이렇게 물질을 주고받으면 주는 사람도 어려울 거고 받는 사람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엑소존이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와는 약간 맥락이 다른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모낭주사 치료들은 모낭을 보호하는 기능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낭세포의 퇴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기능을 상당 부분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료에 적합한 탈모 유형, 주기,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경우는 나이가 젊은 분이 좀 급격하게 정수리 쪽에 증상이 진행되신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반응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젊으실수록 반응이 좋으신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대부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체력의 포텐셜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최근에 과로를 했다거나 몸살을 심하게 하셨다, 그럼 일시적으로 체력이 이렇게 훅 떨어지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좋은 영양 수액을 맞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체력이 이렇게 확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른이나 여든이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 포텐셜 자체가 약간 낮아져 있는, 역시 모발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받으시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보실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젊어서 포텐셜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에 비하면 효과를 좀 덜 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치료 주기는요,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하는 중이라면 매주나 격주를 주기로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되신 이후에는 3주나 4주 이렇게 좀 텀을 길게 늘려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엔 제가 탈모 치료, 탈모 주사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좀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뭐 사실 미녹시딜이나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들은 뭐 적든 크든 약간의 부작용을 적잖이 있으신데 반해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약 자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일 흔하다라고 할 만한 게 주사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약간 붓는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나을 뿐더러, 또 어찌 보면 이게 약물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세상 모든 주사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무방하겠죠. 그 외에 면역계가 민감하신 분들이 임파선이 부으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드물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맞으면 안 되는 사람, 시술 후 주의사항. 의학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어르신들이 맞으면 효과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맞으시더라도 효과를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게 젊은 분들처럼 되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주사 맞는 걸 권해드리지 않는 분들은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수유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태아라든지 영아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치료와 미녹시딜 먹는 약 다 해도 되나요?
FM 탈모 치료죠. FDA에서 공인받은 탈모 치료는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탈모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FDA 공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두타스테리드 역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또 좋은 효과를 보시고 계시고요. 주사 치료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가장 많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치료를 모두 병행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래의 탈모약과 미녹시딜과는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기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탈모약. 모발이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탈모 치료는 효과가 있을까요? 모든 분들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100%의 확률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있고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열쇠가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한번 열쇠구멍에 넣어보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주사치료까지 항상 이제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뭐 100%는 아니지만 모발이식과 탈모약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주사 치료를 하시고 큰 만족감을 얻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섯 번째, 시중에서 파는 엑소좀 앰플, 병원 치료와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엑소좀은 규격화되어 있는 택배박스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마다 차이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택배박스는 잘 만들었다라고 치더라도 그 택배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택배박스를 열었는데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니라 벽돌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중고나라 사기 사건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또한 이 택배박스를 만드는 기술이 사실 그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많은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사실 조금 더 좋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 시중에서 뭐 직구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은 농도 같은 측면에서도 병원 제품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인데 탈모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히려 지루성 두피염 증상까지 같이 개선되실 확률이 높은데요. 엑소좀 제품은 탈모 증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염증이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사 맞을 때 모낭이 다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모낭은 피부 안쪽 6mm, 7mm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요. 저희가 주사를 하는 깊이는 아무리 깊이 봐도 한 3에서 4mm 정도입니다. 아파트 30층이랑 아파트 1층이랑 뭐 예를 들어 30층에서 꽝꽝 뛴다면 1층에 진동이나 소음이 약간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알아채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희가 주사를 할 때 모공을 직접 노리는 게 아니라 모공과 모공 사이의 빈 공간, 그것도 얕은 깊이의 주사를 하기 때문에 모낭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진 않나요? 엑소좀과 보톡스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와 마찬가지로 그 약 자체에 내성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긴 시간 사용하시다 보면 약의 최대 효과에 다다르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부터는 예전과 달리 막 좋아지네? 이런 느낌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최대 효과에 달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는 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시는 거죠. 반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성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빈도로 생기느냐를 따져보면 탈모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용량의 3배 정도 되는 양으로 매달 주사를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내성이 생긴 분들의 비중이 채 1% 내외 수준이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약제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내성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맞으면 효과가 계속 이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탈모약도 그렇고요, 주사치료도 그렇고요. 치료를 처음 하시면 이게 효과가 처음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신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증상이 심하실 때는 주기를 좀 앞당겨서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이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효과를 얹어서 계속 중첩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요. 일정 이상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신 뒤에는 텀을 조금 벌려서 효과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유지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치료를 한 프로그램을 하신 뒤에 치료를 전혀 뭐 연장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에 걸쳐서 얻으신 효과가 조금씩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바뀌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 얻으신 효과만큼 사라지고 원래 내 머리카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소화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